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우려 해소입니다. DB 하이텍이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를 내놨네요. 최근 주가가 부진했지만 우려가 해소되는 구간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TSMC가 올해 3분기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을 10에서 20% 인상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도업체가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요. DB 하이텍 같은 후발 업체들에게는 또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 8인치 파운드리 경쟁 업체들의 PER이 평균 대비 지금 크게 DB 하이텍이 저평가 상대라는 분석까지도 함께 내놨거든요. DB 하이텍의 리포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 하면 지난해 처음으로 지금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DB 하이텍이 올해 1월에 장중 85,400원을 기록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주가가 계속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장에서도 2%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줬네요. 네,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그 신한금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그 대만 TSMC가 3분기 에는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인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실 유일한 순수 파운드리 업체로서 이 선두 업체가 이제 가격 인상을 하면은 이 DB 하이텍 같은 후발주자도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중장기적으로는 파운드리 자체가 너무 유명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유망한지 다시 그 리포트에서 정리가 됐는데 당연히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인텔의 헤게모니가 좀 약화되고 있다. 이건 약간 주관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또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TSMC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공급을 줄였다가 늘렸다 이렇게 가격을 조절하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DB 하이텍이 당연히 동반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공정 기술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 지연 등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근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이유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좀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파운드리 고점 우려 이것도 사실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수급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IT 수요가 좀 많이 이제 기대치보다 미치지 못할 것이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슈 때문에 좀 내려갔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제 최도현 신금투 연구원이 보고서에는 이 8인치 파운드리 고점 우려 너무 과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도 이제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 계속 될 것이다. 사실 뭐 자동차 아니면 TV 이런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동차 이제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올해 내내 이제 지속이 되면서 뭐 8인치 파운드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공급 늘리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8인치는 옛날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다 12인치를 만들고 있는데 이 8인치 공급을 사실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급 자체가 이렇게 확 늘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DB 하이텍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지수 변경에 따른 수급 이슈는 오히려 이제부터 긍정적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또 했는데 이제 DB 하이텍이 오늘부터 이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제 편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이렇게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매도가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뭐 남은 것은 우크라이나 이슈 이건데 이거는 사실 뭐 전망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보고서는 이 PER 기준 올해 기대 실적 기준 PER이 5.6배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 근데 작년보다 한 29% 늘어난 수준으로 전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6,60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작년보다 한 60% 정도 늘어날 것으로 각각 전망을 해서 뭐 지금 경쟁사 대비 PER이 한 13.2배인데 경쟁사 평균이 이거에 비해서 훨씬 싸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